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스페인 대사. Buenas noches. Le felicito por su nuevo puesto. Me han hablado mucho de usted, vicepresidente Lee. Un placer. Un placer. 유명 그룹은 최근 4년간 국내 컨슈머 리포트 기업 이미지 1위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The bio business has recently been approved by the US FDA to be most exit of convenient health accident. 위인 광푸다 중국 제차 흑주 비어 플랜의 프레시드 니케샤. 넌 멋져. 훈훈하지 않니? 멋있다. 그치 그치. 콧대 봐. 진짜 귀티 잘 돼. 맞았어. 멋지게. 이쪽으로 흘러봐. 말이 되니? 나지. 뭐야? 지나간 거야? 나 두고? 야, 거울 보셨네. 어이없어. 대사님이 기다리십니다. 김 비서. 네? 나 지금 어때? 완벽하십니다. 가시죠. 스페니쉬는 언제 익혔지? 스페니쉬라니요? 아까 작업 걸던 스페인 녀석들하고 제법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던데. 아, 그거요? 부회장님 덕분에 영어랑 중국어도 겨우 익혔는데 그럴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냥 눈치죠. 눈치? 네. 샴페인에 건네면서 눈짓하면 잠깐 실례할까요? 일 테고. 부회장님 쪽을 보면서 하는 말은 아마도 칭찬일 테니까 그냥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면 되고. 그렇지. 그리고 작업 보는 눈치면 전 왼손으로 귀걸이를 만져요. 왜 왼손이지? 반지 보여주면 싹 정리되거든요. 이거 저번 체육대회 때 경품으로 받은 반지. 대단하군. 살다 보니까 부회장님께 칭찬받는 날도 다 오네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했어. 가방이든 옷이든 말만 해. 이 보장이 있어야 성과도 따르는 법이지. 아, 부회장님. 거절은 거절할게. 그게 아니라 드릴 말씀 있습니다. 고백은 하지 마. 일로 만난 사이에. 그럴 생각입니다. 할 말이 뭔데? 아,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왜?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럼 그러든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